반갑습니다. 열정과 건성경입니다. 이성민 선생님께서 주신 미션을 이제 수행을 제가 오늘 하기로 되었는데요. 제가 마지막 미션 수행자라고 들었어요. 네, 마지막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학생들의 신조어를 다 맞춰서 유점 예비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여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첫 번째 문제. 전매추해. 네? 전매추해요? 고민할 시간은 얼마나 주시나요? 30초 드립니다. 애들이 이런 말을 쓸지 진짜 안 쓸 것 같은데 연상되는 단어가 없네요. 아 정말. 네. 틀리셨습니다. 아 네, 틀렸을 것 같아요. 네. 점심 메뉴 추천해줘. 아 메뉴. 아 매출이. 아 네네. 아 그렇군요. 네 다음 걸로 가죠. 네.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좀 진짜 애들이 이런 말 쓰긴 쓰나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건 네. 선생님 좀 아실 것 같은데. 네. 자, 두 번째 문제 술색관이요. 아, 좀 들어본 말 같은데 저거는. 어떡하지? 시간 관계상 이번 문제는 네. 틀린 걸로 하고요. 네. 슬리퍼와 역세권이 합쳐진 슬세권입니다. 아. 오저치고. 오저치고? 네. 오저치고는 또 뭐야? 좋은 우리말 들어서 좋은데. 저거 줄임말인가요? 네, 줄임말입니다. 아, 정말. 정말 교과서의 신조어와는 정말 다르군요. 실생활의 신조어는 항상 초월이네요. 치킨고? 정답입니다. 오! 근데 애들이 치킨도 사 먹으러 가나요? 아, 비슷하게 노네요. 저녁 저도 치킨고. 아 그렇군요. 이건 상상도 못했네요. 저는 매점에서 뭘 사 먹나 그랬더니. 네. 그러면 네 번째 문제부터 하겠습니다. 네. 자, 네 번째 문제 잔악배. 네. 힌트. 네. 이것도 줄임말입니다. 맞는 것 같아요. 괴물밖에 없어. 괴짜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? 네. 그 자는 사상입니다. 사상이요? 사상? 사상? 정답입니다. 근데 힌트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좀 염치가 없네요. 아니 근데 아 네 그래도 이 아 최근에 제가 풀었던 그 어떤 모의고사 문제보다 어렵습니다. 네 정말 힌트가 없으면 전혀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. 네 이제 마지막 문제. 네 선생님 혹시 꾸안꾸가 뭔지 알아요? 꾸안꾸 네 알아요. 꿈인 듯 안 꿈인 듯 꿈인 거. 네.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신조. 아 새로운 거? 꾸꾸꾸입니다. 아 꾸꾸꾸. 아 나 꾸꾸꾸 들어봤는데 아, 누가 하는 말 들었는데 뜻을 안 물어봤어. 잠깐만. 짠! 이거 완전. 정답입니다. 나 누가 옆에 눌리는 거 들었어. 내가
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상처받게 막 그랬는데 아 네네네네 그래서 선생님 네. 다섯 문제 중에 네. 세 문제 맞추셨습니다. 아, 네. 아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요새 쓴다고 하는 핀저어를 같이 맞춰봤는데요. 아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. 우리 친구들이 국어 어휘를 어려워하는 그 마음을 선생님 조금 이해를 아니 엄청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. 아 네. 어떡하지 이거 외워야 되나 이것도? 네. 아무튼 우리 그래도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 좀 더 가까워진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었고요.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시간이 즐거웠으면 시간을 같이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네.